두 번째 전해드릴 곡은요, 아까 오늘 가요 무대에서 어느 분이 이 곡을 부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노래 한번 전해드려 보려고요. 번안 곡이기도 한데, 조영남 씨가 부르셨던 불 꺼진 창이라는 노래 전해드려 볼게요. 오늘 제가 좀 마음이 심란한데요. 심란한 정도가 기분이 안 좋아서 심란한 게 아니고, 아,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기운의 심란함 있죠. 뭔가 하고 있는데, 아, 뭐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구나.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건 좋기도 하지만, 어떻게 해야 되지? 잘해야 되지?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에서 더 기운이 빠지기도 하는데요. 아, 그래서 오늘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심란하고 하긴 한데, 그래도 아까 오전에 낮에도 어느 분이 노래 들어주시고 또 신청곡도 해주시고 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주시고 또 조언도 아끼지 않고 얘기해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제가 좀 용기도 얻고 힘도 얻고 그런 날이었어요, 오늘은. 좋기도 하면서, 부담스럽기도 하면서, 싫기도 하면서, 좋기도 하고, 뭐, 그런 양면성을 가진 날이네요, 오늘은. 이 노래 불 꺼진 창의 주인공처럼,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완전하게 언질을 주진 않았지만, 그녀의 집 앞에 가니까 다른 남자하고 같이 방 안에서 뽕짝뽕짝하는 그런 느낌의 그림자를 보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남자의 스토리를 다룬 노래죠. 불 꺼진 창. 네. 아, 그래서 약간 제 마음도 이런 마음인 것 같아서 이 노래 골랐습니다. 두 번째 곡 조영남 씨의 불 꺼진 창 전해드릴게요.
Oh.